And I will alway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노화의 위험에서 지켜드리는 든든한 여러분들의 보디가드 젊은 지킴이 저는 추민수입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을수록 머리와 모발까지 건조해지고 푸석거리면서 눈에도 생기를 잃게 됩니다. 즉 젊음과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노폐물, 즉 우리 몸의 쓰레기통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몸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은 림프절에서 합니다. 림프절은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운동은 집중적인 겨드랑이 림프절 운동과 두 번째로 사타구니 림프절 운동까지 함께 해서 우리 몸의 쓰레기통을 비워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 게다가 전신 유산소 운동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몸의 쉐이프업을 돕는 그런 착한 운동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미있게 해보실 거예요. 그 운동 모습이 마치 킹콩 같아서 제가 일명 킹콩 운동이라고 닉네임을 붙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함께 킹콩 운동을 통해서 12살 젊어지고 어려지고 건강해지는 길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 우리 몸의 쓰레기통을 비워봅시다. 아울러 겨드랑이 살까지 빠질 수 있어요. 다리살도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른 자세 잡으시고 1번 팔 접어 상하 운동, 위아래로 팔을 들었다 냈다 하신데 림프절 겨드랑이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타구니, 그리고 다리 안쪽, 그리고 중둔근 집중해 주세요. 속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 이완 작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운동합니다. 하나, 둘. 네, 어깨 올리지 마시고 두 번째 운동입니다. 머리 위로 팔 모아 뒤로 젖히기. 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안에 림프절을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 안에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팔을 위로 들어주시고 어깨 나긋나긋 겨드랑이 집중하세요.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다리 안쪽에 집중하시고 힙에도 집중하시면 전신 운동, 전신 라인을 단신하고 예쁘게 가꾸실 수가 있어요. 다음 운동입니다. 네, 팔 접어 전후 운동입니다. 네, 어깨 올리지 마시고 팔 전체 속근육 잡으시면요 팔 운동까지 돼요. 네, 아주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네, 쉼 호흡까지 같이 해주시고 겨드랑이 집중하시고 네, 사타구니 림프절도 집중해 주시고요. 다리 안쪽 근육, 네, 내전근과 중둔근, 힙 옆 근육도 집중해 주시면서 네, 그 다음 동작 준비합니다. 네, 팔 뒤로 젖히기예요. 네, 안녕살까지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되시고요. 겨드랑이 안쪽 그리고 사타구니 다 림프절이 집중이 돼서 네, 네, 자극, 자극. 네, 무릎을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모았다. 네, 집중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 몸에 쓰레기통을 비웁시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집중하시고 안녕살도 집중해 주시면 네,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할게요. 네, 팔 운동 하시다 보면 팔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속근육을 좀 더 잡으시고 좀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네, 어깨 올리지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올려 놓을게요. 위에 영상 참고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요. 네, 무릎을 모았다 바깥으로 왔다 안쪽으로 했다. 네, 정말 킹콩 같죠? 하나, 둘, 하나, 둘. 네, 킹콩 운동이에요.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이제 킹콩이야 파닥파닥이네. 네, 겨드랑이를요 림프. 네, 겨드랑이. 네, 네, 네. 림프절 자극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리고 사타구니 림프절도 자극해 주시고 무릎을요 하나 둘. 옛날에 이런 어떤 운동 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숭구리당당 숭당당. 네, 우리 세대만 아는 네 그런 네 계속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음에 겨드랑이 치기 아주 림프절의 대표적인 운동이죠.
네, 다리를요 무릎을 교대로 앞뒤로 풀어주면서 다다다다다다다 털어주면서 겨드랑이를 탁탁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배꼽을 쏙 집어 넣어주시면요 배꼽 운동까지 배 운동까지 됩니다. 항상 어깨 올려주시지 마시고 심호흡하고 같이 실시해주세요. 다리 운동 안 하시고 여태까지 했던 상체 운동만 앉아서 하셔도 효과 좋습니다. 두 번째 목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발 접어서 위아래로 상하 운동. 항상 네 집중, 근육 집중의 법칙 중요합니다. 교감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랑 교감을 할까요? 네, 힘업 하시면서 겨드랑이 림프절과 사타구니 림프절에 집중. 배꼽하고 가슴 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교감하셔야 돼요. 어깨 올리지 마시고요. 항상 잔소리, 잔소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번째입니다. 머리 위로 팔 모아서 젖혀주세요. 이때 림프절 쭉쭉, 네, 겨드랑이 안쪽 근육이 쫙쫙 늘어나는 거 느끼시죠? 겨드랑이 안쪽 근육은요, 생각해 보시면 평상시에 좀처럼 쓰지 않는 그런 근육이에요. 어깨 올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깨가 서서는 안 돼요. 어깨는 항상 내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후 안경살까지 자극해주세요. 무릎 안쪽, 대퇴부 안쪽까지 자극해주시고요. 후, 후, 후. 네, 이번에는 앞뒤 발 접어서 전후 운동입니다. 앞뒤로 하나, 둘 모았다가 펼쳐주기. 네, 펼쳐주실 때요 가슴을 확 열어주세요. 확 열어주세요. 네, 팔을 전후로 앞뒤, 앞뒤로 후, 후, 후. 항상 우리 어떤 운동하고 있죠 지금? 림프절 운동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겨드랑이. 겨드랑이와 어디요? 자타구니의 림프절입니다. 네, 집중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뒤로 젖혀요. 하나, 둘. 무릎을 이번에는 모았다 모았다 네 모았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모았다 벌렸다 하시면서 네 발 뒤꿈치에 중심을 주시고요. 네 팔 발 앞쪽을 네 띄었다 붙였다 하시면 좀 더 편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후 후. 이거 안 되시면 그냥 바운스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대로 뒤로 젖히게 합니다. 네, 무릎을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반복해 주시면서 팔을 그대로 뒤로 뒤로 젖혀주세요. 이때 안녕살도 자극하면서 팔 운동까지 같이 되면 정말 좋겠죠. 네, 전신 쉐이프업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림프절을 깨끗하게 순환이 되도록 어깨 올라가지면 안되고 또 잔소리 시작했죠 제가. 어깨 네, 여성이 승모를 하면 밉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그 다음 바닥 운동. 무릎을 굽혔다 네 굽혀서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네네네네네네 참 이제 헷갈려서 잘 안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 쓰레기통 비우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비워주세요. 얼굴이 뽀얗게 될 수 있도록 네 탁탁탁탁 네 얼굴이 뽀얗게 네 이번엔 겨드랑이를 쳐주세요. 쳐주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쳐주시고 네 무릎은 앞뒤로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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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 갈게요. 반대도 쳐주세요. 가슴은 업하시고 어깨는 내려주신 다음에 목은 위로 턱은 위로 올려주시고 쳐주세요. 네 마지막 반복입니다. 힘내세요. 네 호호 네 쉼업 하시면서 네 이 동작 앉아서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어깨 올리시지 마시고 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전신 날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신 하시면 더 좋겠죠. 네,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해주시면요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네, 위아래로 하세요. 위아래로 네 그 다음 동작 팔 모아 뒤로 젖혀주세요. 네, 무릎을 바깥쪽으로 하시고 바운스 줍니다. 후, 후, 후 앉아서 그냥 팔만 운동하셔도 림프절 순환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씬하게 원하시는 분들 전신하세요. 뒤로 쭉쭉 젖혀주세요. 등과 팔 안쪽살 네, 어깨는 올리시면 안되고요. 다리 안쪽에 집중하시고 힙 바깥쪽도 집중해주세요. 항상 집중 그 다음 발을 앞뒤로 모았다 벌렸다 하시는데 가슴 쫙쫙 젖혀주시고 네
전신을 뒷부절, 겨드랑이의 림프절 집중해주세요. 둘, 나, 둘, 나, 둘, 후, 후, 후. 전신을 최대한 크게 크게 순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가슴 업. 기본 자세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아우 더워요. 정말 혈액순환이 되니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비었어요. 쓰레기통. 여러분 더 비워야 돼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쓰레기통까지 비웁시다. 네, 무릎은요.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같이 해주시는데요.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내시고 네, 운동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집중해서요. 무릎을 벌렸다 오버렸다 벌렸다 오버렸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동작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리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고요. 다음 동작입니다. 네, 교대로 뒤로 젖혀주세요. 팔의 안녕살도 집중해 주시고요. 아자아자 파이팅! 네, 다리 안쪽 네, 신나게 신나게 안녕살도 자극해 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겨드랑이 집중해 주시고 팔이 팔 속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시는 분 달래가면서 천천히 운동해 주세요. 네, 그렇다 운동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속근육 잡아서 달래가면서 천천히 하시다 보면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 동작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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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네, 이건 킹콩 동작이 아니에요. 네, 참새 동작. 아, 네. 하나, 둘, 무릎을 돌렸다 모았다. 저도 좀 이렇게 혼동이 좀. 네, 그렇죠. 하나, 둘, 네,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무릎을 네, 띵가 띵가 띵가. 옛날에 이런 춤이 있었다고 네, 생각나시죠? 네, 우리 세대 나는 네, 파닥파닥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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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림프절 쓰레기통 비워줍시다. 지금 거의 다 비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확 깨끗이 청소하자고요. 겨드랑이 치세요. 겨드랑이 림프절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의 배꼽 쏙. 항상 배꼽 코어 근육 잡는 거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코어 근육 잡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우리 몸매 라인이 더욱 나옵니다. 겨드랑이 쳐주세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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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네, 아주 시원해요. 전신에 땀이 쫙 났어요. 네, 쭉쭉 더 쳐주시고 좀만 더 쳐줄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